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코너라고 하기는 뭔가 거창하고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제 채널에서 일상 영상이랑 스터디 인미 영상만 올렸잖아요. 다른 컨텐츠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고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엊그저께 친구들을 만났는데 MBC에서 기상캐스터를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저랑 얘기를 하시더니 너 목소리가 되게 조곤조곤하고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는 뭐냐면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볼까 해요. 이 컨텐츠의 제목은 제가 스터디 인미를 올리니까 토크 윗 민으로 한번 해볼까. 제가 민수이시니까 토크 윗 민이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을 업로드할 때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영상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런 컨텐츠를 왜 안 찍었냐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A라는 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나보다 A를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뭐하지? 할 게 없네? 라고 넘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인민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영상을 찍으면서 2022년을 보내주고 다가오는 2023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기획이거든요. 이렇게 막 적어두고 그 플롯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사실 지금이 12월 31일 오후 10시예요. 오늘 오전에 미용실을 다녀와서 몸이 안 좋아서 쭉 잤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저의 22년도 후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22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록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구상이 안 됐거든요. 일단은 올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스마일라식을 한 게 저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렌즈를 껴가지고 그 안경을 쓴 모습을 거의 못 보셨겠지만 안경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촬영을 하거나 중요한 일일 때는 항상 렌즈를 착용했는데 제가 눈이 피곤하면 온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올해 3월 2일 개강날에 스마일라식을 혼자 했습니다. 가서 혼자 수술을 하고 앞이 좀 뿌옇게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듣고 좀 과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썰이 있는 게 제가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는 눈 수술을 못 한다 그랬어요. 제 눈이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간 병원에서는 뭐 해도 된다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수술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평은 너무 만족합니다. 되게 건조할 때도 있고 한데 시력이 좋다는 게 이렇게 편리한 일인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더듬거리면서 안경을 찾지 않아도 무언가 보이고 렌즈 관리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얼굴도 뭐 가벼워졌다라고 해야 되나? 일반 라식 라섹보다는 가격이 좀 높지만 저는 스마일 라식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이 무엇일까? 제가 올 한 해 그래도 운동을 꽤 열심히 했어요. 올해 한 11월까지는 학교에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고 12월 초부터는 저희 집 앞에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거의 맨날 가고 있는데 그 뭔가 클리셰잖아요. 1월 1일부터 헬스장을 다닐 거다 라고 신년 계획으로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하러 가는 일이 저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1월 1일 새해 맞이라는 그 이벤트성으로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아서 12월 초에 내년 1월부터 조금 이벤트를 기다렸다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을 할까? 아니면 한 달 먼저 운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한 달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 동안은 되게 재밌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잘하는 일 같냐면 저는 이제 운동을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쭉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 1년 동안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년까지도 운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눈으로 많이 보이지가 않았던 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지내기도 하고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운동을 하시는 형들이나 누나들 만나서 이야기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좀잘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운동이다. 세 번째로 잘한 일은 유튜브를 계속했다라는 게 저는 뿌듯하거든요.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브이로그라는 거를 만들 때는 되게 오그라들었거든요. 제가 누군가의 브이로그를 즐겨보는 것도 사실 정말 좋아하는 분들의 브이로그만 몇개 보지 다른 사람들 영상을 챙겨보질 않았어요. 제가 이러한 콘텐츠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초반에는 있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니까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모습이 담겨있고 그때 내 일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저한테 그냥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하루를 내가 꾹꾹 눌러 담으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한테 좀 들었어요. 매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이 하루하루가 언젠간 기억이 될까? 그냥 흘러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상을 촬영을 하고 그거를 편집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다시 돌려보고 업로드까지 한 후에 나중에 다시 돌려보게 되면 제 기억에 되게 또렷하게 그 하루가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아,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구나. 이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구나가 그 되게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서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담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영상을 올렸다는 게 저한테는 좀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오래오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에 잘한 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3년도에는 어떻게 살아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아직 새해 목표라는 거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어렸을 때 공부 계획표를 짜면 항상 오버해서 따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양을 모르고 이만큼 채워놓고 이만큼만 완성을 하면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사실 뭘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는 계획은 머릿속에 얼추 있고 한 일을 계획표에 적었어요. 아,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를 했구나라고 결과물을 기록하는 용도로 계획표를 썼던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올한 해의 계획을 짠다 하면 제가 23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를 다 적어둘 것 같아서 그거를 못 이루면 되게 실망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어차피 저는 열심히 살 거를 알기 때문에 23년도는 열심히 살자라는 큰 목표 아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기록을 좀더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무엇을 이뤄내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내보면서 목표가 수정될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치만서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일단은 건강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크게 아픈 적은 아직 없었지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좀 감기가 걸린 상태라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두 번째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는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뭐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이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막 재밌지도 않고 그냥 잔잔하잖아요. 딱 그냥 제 성격같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재밌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 편집 기술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 다른 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해외를 갔던 게 18년도에 미국이 마지막이었어서 그때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찍어왔으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뭔가 만들어봤을 텐데, 그때는 제가 유튜브라는 거를 보지도 않았고 저의 사진을 찍지도 않았을 때여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 목표로는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주제로도 촬영을 해보고 뭐 친구들을 데려다가 여러 명이서 함께 촬영도 해보고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제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시간을 안 봤는데 이게 편집을 하면 몇 분이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올해 첫 영상을 올리면서 1월 달부터 제뉴얼리부터 계속 넘겼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날이에요. 지금 10시 25분이라서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가 별로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25로 돌아가는데 6월부터 25가 될 거면 지금부터 25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새해보다는 생일이 좀 더 기분이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냐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행복했던 날들인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22년도를 이렇게 보내줍시다. 잠깐 1년 동안 또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3년도 새해에도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